복합리조트 탈락 등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1조 원이 넘는 개발 자본이 투자됩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경도 관광단지를 일괄 매입하고 7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특급 호텔과 워터파크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이낙연 지사는 중국 자본 등 3개 국제 컨소시엄 가운데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개발 파트너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잘 갖추어 우선 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3,423억 원에 일괄 매입하고 앞으로 5년 안에 최소 7,500억 원을 더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컨소시엄이 밝힌 사업 계획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개축 또는 신설, 수상빌라, 요트마리나, 해상 케이블카 등입니다.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에 3,576억 원이 들어간 것에 비하면 일괄 매각가는 150억여 원이나 적습니다. 4년 동안 154억 원의 감가상각이 발생해 투자 원금을 회수했다는 입장인 전남개발공사. 다른 두 컨소시엄이 분양을 목적으로 골프텔, 빌라, 호텔 등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매각가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와 난개발 방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게 난개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단순한 부동산 개발 쪽이라고 저희들은 좀 판단을 했던 근거. 전남개발공사는 컨소시엄이 이달 중에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하고 다음 달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등록하면 올 연말쯤 본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